자, 반갑습니다. 비직 은퇴칸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2023년 1월 1일이 됐어요. 개묘년, 이제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. 항상 매번 이제 1월 1일이 되면 제가 드리프트로 숫자를 이제 그렸었는데 오늘도 1월 1일이 왔으니까 안 그릴 수 없습니다. 오늘 2023년도를 드리프트로 그리면서 한번 새해를 맞이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가보시죠. 출발! 황금 눈사람을 꼈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제 황금 눈사람이 아닌 검은 토끼에 해니까 토끼를 끼겠습니다. 황금 달 토끼 가시죠. 일단 숫자 2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숫자 2를 그려봅시다. 와, 이거 느낌 있는데? 약간 두 글자로 보일 거예요. 와, 야, 느낌 있는데? 자, 2 일단 2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쭉. 자, 숫자 2. 와, 너무 잘 그렸어요. 여러분들 보셨죠? 됐다. 자, 숫자 0 그렸습니다. 완벽하죠? 동그라미도 엄청 잘 그렸어요. 2, 0. 이제 23을 그려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. 지금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. 뒤에. 아, 이 공간 너무 부족한데? 3 그릴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? 이거 2를 좀 작게 그려야겠는데? 2. 자, 202. 자, 완벽하죠? 와, 야, 너무 잘 썼는데, 이거 오늘? 이제 3만 그리면 되는데, 3이, 와, 이거 들어갑니까, 이거 칸이? 써봅시다, 일단. 아, 333. 가봅시다. 렛츠고. 진짜 끝까지 다 써야 된다, 이거. 들어가고, 다시. 나오고. 이게 약간 장인정신으로 그려야 돼, 진짜로 여러분들. 아마 이거를 이제 태투가 편집 없이 그리는 걸 이제 풀 영상으로 아마 올릴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장인정신으로 그렸습니다. 어때요 여러분, 택한스럽나요? 이제 이거를 그렸기 때문에 2023년도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서 손 하나씩 비세요. 자, 여러분들 오늘 카트라이더에서 2023년도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서 2023년 숫자를 그려봤습니다. 어땠나요? 드리프트로 진짜 볼펜으로 쓴 것처럼 엄청 이제 장인의 정신으로 썼는데 2024년도에는 이 드리프트로 제가 또 2024년 1월 1일을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. 자, 여러분들 2023년도 개묘년 또 테카니가 카트라이더에서 드리프트로 이렇게 숫자 2023 숫자를 그렸고요. 열심히 이제 장인의 정신, 택정신으로 그렸는데 만족되시나요? 여러분들도 2023년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시고 원하시는 꿈을 다 이뤄서 모두가 대박나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비직 인터칸이었습니다.